우리 사망이라고 내가. 저런 새끼하고 내가 살아요. 깜빡 속았어? 깜빡 속았어. 응? 새끼야 요. 우리 신랑 새끼야 요. 신랑님한테 요자 꼭 붙여야 돼요. 응. 아, 우리 숙모님이 오셔가지고 부담스럽네 내가. 아니 사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해가지고 막 쫓아갔어요.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 쫓아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꼭꼭 가가가 아이고 뭘 이렇게 달려왔냐 해서 내가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일을 하래. 그래서 아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아가 걱정하지 마라 전 며느리가 와서 지금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돈을 벌고 있으래. 그래서 저는 돈 벌고요 우린 전 우리 저기 우리 형님이지 말하자면 그쵸? 조강지처가 와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 지랄하고 시집간거고. 자네라는 노래 하나 올려줄게. 자네 자네하고 짧게 갈게요. 중간에 하필 삐뽀삐뽀가 왔다가는 바람에 냥냥 맥이 확 풀려가지고 진짜 막 올라갈 때 그죠? 뭔가 막 올라갈 때 그지? 그게 그냥 속상하네 진짜. 차렷 경례.
제가 각설이태랑 또 하고 또 각설이태랑 그거 님이 하면서 또 엎어져갖고 하고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시불놈의 삐뽀삐뽀 나오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네. 선생님 감독님 어저께 어디로 바람 폈다 왔어요? 네? 오이도 갔다 왔죠? 아니야? 어찌됐든 감사해요. 네. 억지로 잡아왔어요. 억지로 잡았어요? 형님 궁금해요. 고맙습니다. 자 우리 당장에 북 두 개만 여기다 갖다 주세요. 세! 북 두 개 갖고 오세요. 북 두 개 한 개 그냥 북만 북만 그 밑에 받침 말고 북만 밑에 받침 말고 북만 계속 북만 이거 있어요. 북만 이렇게 그렇지. 야 봉세 네 북만 우리 가지고 오세요. 그대로 갖고 오세요. 그거 깎은 필요 없어요. 깎은 필요 없어요. 높이가 깎 말고 이게 이렇게 되냐? 아이고 예뻐라. 그럼 그래야지. 긴 거 하나 주세요. 긴 거. 아씨 이리로 와. 우리 아씨 생일이에요. 오늘은 아니고 아직 좀 있는데 우리 다원님이 시간이 없는 관계상 다원님만 미리 하는 거 나는 자기 날짜 해줄 거야. 담배 피시는 분 혹시 있어요? 담배 피는 사람 나이타 좀 줘 봐봐. 오빠 담배 피워? 씨, 몰랐네. 자 우리 아씨가 지금 제 옆에서 지금 참 세월이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. 함께 자 묵묵히 옆에서 저를 지키고 제 옆에서 진짜 눈물나? 왜 언니가 눈물나? 우리 아씨가 묵묵히 제 옆에서 이렇게 많은 거를 뒤에서 받쳐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빚이 나고 그 걱정 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아씨 생일은 오늘이 아니고 다다음 주에 사실은 근데 우리 다원님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는데 자 우리 아씨 그동안 우리 저 빵빵이 먼저 하자고요. 자 우리 아씨님 자 생일 오늘 아닌데 우리 다원님 때문에 전화 올라와 빨리 여기 올라와 미리 올라와 올라와서 네, 우리 다원이가 이렇게 준비했어요. 여기서 우리 아씨님 자 생일 축하합니다.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안 좋은 기억들은 이 촛불에 실어서 참머리 김정석의 맞박까지 불어버리자고요. 아시겠죠? 자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래 자 해서 그리고
내일 자 좀 그래봅니다. 고맙습니다. 내려봐 높아, 내려봐 높아. 야, 내려봐 높아. 그래서 회장님이 회장님이 옳지 옳지. 우리 야 그래. 아유 우리 도령 없냐? 도령 없냐? 마이크 하나만 줘보세요. 마이크 내 걸로 줘, 내 걸로. 이거 안 되니까 내 걸로. 우리 아씨가 그냥 전국구 지금 아유 우리 내장산도요 난리. 그리고 요즘에 그래도 옆에 우리 다온이가 이제 다온이가 옆에 또 있어서 너무 해갖고 우리 찐공주가 또 옆에서 또 옆에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. 야, 이거 갖고 있다 소주 좀 먹자. 자, 우리 아씨 다 다음 주에 진짜 생일날은 이제 그때 따로 하고 이건 우리 다원님이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모임이 너무 많아서 오늘 밖에 열차 타고 납치될 뻔했어요. 오다가 그러면 그렇게 역격속에 온 거야. 뭐야? 또 있어? 내 것도 있어. 우리 엄마하고 우리 엄마 그 저기 뭐야 그 올해 보내면서 다쳐가지고 이제 그런 일 없이 꽃 보면서 활짝 웃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또 우리 타원님 많은 거 준비했네. 자 우리 1234 한번 가자. 1234 1234 한번 가자. 1234 가야 돼. 오늘은 생일날이니까. 자 우리 아씨 1234 한번 가게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주인공이니까. 안 눌렀어? 1234 박은경 노래.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해. 난 못 따라했더라고.
어머님이 세상 밖으로 내놔갖고 얼마나 감사해.